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시골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은 인구 절벽이 심각해가지고 신입생이 아예 없거나 한 명, 두명그 정도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가 안 되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따지면 폐교가 되어야 되는 학교인데 좀비처럼 계속 유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신입생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 쪽에는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이쪽에는 심각합니다. 9개 초등학교가 올해 23년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 학교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말 자체에 미취학 아동이 아예 없답니다. 그 아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만한 그 젊은 부부도 없어요.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시골에 안 살다 보니까 신입생을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폐교 기준을 보면은 시골, 면,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명 이하가 되면은 이제 폐교 절차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시골에는 60명 이하인 학교가 엄청 많은데 폐교되는 학교는 많이 없습니다. 여기 어느 경남의 한 초등학교인데 전교생 학생 수가 14명입니다. 교직원이 10명이나 됩니다. 언뜻 봐서는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봐서는 학교를 폐교를 하고 인근 학교하고 통폐합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이 105명이고, 아까 14명 학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불과 한 3, 4km 떨어진 지역이고, 여기도 교직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4명이고, 이 정도면 학교를 운영할 만하죠. 왜냐하면 선생님 한 명당 학생 수가 한 7, 8명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운영해가지고, 이 학교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14명의 학생을 가리키는 교직원이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의 연봉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임금이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교직원이 10명이면 1년에 인건비만 해도 4억 5천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급식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급식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소한 식당을 운영하려면은 일정 규모 한 4, 5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선생님 교직원 합쳐가지고 24명인데 24명 가지고는 영양사하고 또 조리하는 사람하고 월급 이거 생각하면 도저히 좀 경제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직접 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 조리 급식실도 만들어야 되고 시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스쿨버스도 운행을 해야 됩니다. 시골 지역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스쿨버스 운전하는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학교 시설, 여기 상당히 시골 학교도 도시나 똑같이 시설을 잘 꾸며놨습니다. 독서실, 실내 체육관, 이런 거 시설 많이 투자해 놨습니다. 이런 비용은 체육관 하나 지으면 최소한 뭐 20억, 3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뭐 교육청, 이런 인력들의 또 임금도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연봉, 10명 연봉, 4억 5천, 거기에 플러스 급식비, 학교 시설 투자비, 스쿨버스 운영비, 교육청 간접 지원 비용, 이런 걸다 합치면 제 생각에는 대략 한 7억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7억 원을 14명 학생으로 나누면 학생 인당 공교육비가 거의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학생 수를 늘리고 폐교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처럼 멋진 공공임대주택을 LH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
전학을 오게 되면은 아주 싼 가격에 집을 임대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원래 30명이었던 전교생이 60명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걸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남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자기 학교 쪽으로 뺏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그냥 뺏어오기 경쟁입니다.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으로 넣는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전에 저희 어릴 때 70년대, 6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학생이 넘쳐나가지고 학교가 학생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이 사진처럼 최소한 학교에 50명 한 학급당 60명까지도 학생이 콩나물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6.5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교생이 14명인데 교직원이 10명이나 되는 학교는 폐교 기준에 만족을 해서 폐교가 돼야 되는데 좀비처럼 그 학교가 계속 운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보면은 그 폐교 안 되게 동문회 차원에서 교육청 정치권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 동문 선배가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폐교를 안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대부분 그 초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모교가 없어지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통폐합에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학생 수도 지금 1990년 비교해서 2023년 올해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지자체에서 신생아 한 명을 낳으면 출산 장려금 5천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의 부부는 쌍둥이를 출산해 가지고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지출한 출산 장려 정책 예산이 4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만 이런 거 달아가지고 거품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가지고 다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에 대해서 투입된 비용은 30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22년도 신생아 출생아 수가 26만 명입니다. 그러면 신생아 한 명당 1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면 됩니다. 인구 증가, 참 저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